저는 그 외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그 너같이 순한 사람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아들이고 또 성격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얼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26년간의 그 생활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모란 교회 집사 시절 때 콜링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1989년 세모란교회 본부흥사경 때 그 스페셜 스피커가 홍종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모란교회 사상 미션으로 부흥사경회를 갖기는 그게 아마 처음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때 직장 생활이었었는데 저희 아내는 뭐 1층에 와서 예배 드렸고 저는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2층 뒷좌석에 앉았는데 마지막 그 집회 때에요. 그 홍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뿐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 부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셨고 또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20여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얼른 마치고 이제 로비에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했어요. 야, 일어났느냐? 상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년간 최소한의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이제 백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셨고 우리 윤 목사님이 부노회장으로 계셨을 때 제가 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 목사 안수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총회 선교사 파송으로 26년 전인 1996년도에 코트디부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뒤늦게 37살 때 미국 오고 그 다음에 공부 마친 다음에 한국 나이로 43살 때에 목사 안수 또 총회 선교사 파송으로 코트디부아를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의 역할을 주셨어요. 아버지 아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선교사 두 가지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는 교회는 제가 갔을 때가 한 16년 되었나? 근데 이제 교회 생일이 없었습니다. 그 성교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인데 뭐 사탄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성교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파워게임 때문에 이런 그러한 목회자와 중직 또 교인들 간에 그런 파워게임 때문에 성교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6년도 10월 31일 날에 가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간 동안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네 번의 쿠데타, 한 번의 내전, 다섯 번의 그러한 그 전쟁을 겪었는데 얼마나 그런 어두운 얘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해도 뭐 20, 30반이 금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날 때 우리 윤 목사님이 그때 엠블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서부터 후원을 했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후원을 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저희 그 아비장 한인교회는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잖아요. 흩어져 세운 한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만든 거죠. IMF 터지기 이전에는 한인교회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고 한국교회 또 한국이 어려워지니까 그 현지에서 세운 그 교회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6년간의 가정교회, 하우스처치예요. 세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아버지 한인교회가 이제 6년 후에 한국에서 합동충 목사님이 오셨어요. 5년간.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신충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5년 마치고 그냥 떠나셨죠. 그래서 1년간 공백 기간을 거쳐가지고, 아버지 한인교회가 그래도 숫자는 적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주변 웨스트 아프리카에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아버지 한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을 청빙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죠. 저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코트 디부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15개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주변을 보시면요, 에콰스 15 비전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EU 공동체가 있듯이 1975년에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협정을 맺었어요. 경제 공동체. 지금도 이제 15개 나라 사람들은요, 비자 없이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로 마음대로 그냥 15개 나라를 오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부여잡은 거죠.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프리카는 54개국이에요. 54개국. 그 중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24개 나라고, 그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뭐 한두 개 나라, 스페인, 그렇게 되는데,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면은요, 이 불어를 사용해요. 특별히 웨스트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불어권 지역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프랑스의 존재 가치가 없지만은, 이 웨스트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가 굉장히 독보적인 그러한 나라예요. 24개의 불어권 나라 가운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코트 디부아예요. 탑1입니다. 탑1.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셨겠어요? 해보셨겠습니까?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예. 미국에다가 인도 합치고, 그 다음에 서유럽, 동유럽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예요. 근데 그 지도를 그릴 적에 그냥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그냥 뭐 미국 대륙, 뭐 중남미 대륙 정도로 생각하지만은요, 실제 땅은 그렇게 큰 땅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가지고도 그 땅을 다 이렇게 엎을 수가 없어요. 인도를 포함하고 중국, 동유럽, 서유럽까지 합친 나라가 아프리카 땅인 거죠. 아프리카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동물의 왕국,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도 나왔죠. 라이언 킹, 사라 사막, 그리고 코트디바 바로 머리 위쪽에요. 사라 사막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막인지, 세계 두 번째 큰 그러한 사막이죠. 에이즈, 에볼라, 노예 무역. 좀 파고들면요, 인류의 발생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내전, 쿠데타, 가뭄, 기아, 나일강, 킬리만자로.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랍 아프리카, 마사이족,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성 할례.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에티오피아 커피, 선교의 땅, 배낭여행, 엄청난 잠재 구매력. 거기는 17살 이하가요. 7, 80%를 차지합니다. 제 나이를 소개하면요. 벌써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50세, 평균 뭐 50세 미만이. 제가 처음 만난 아프리카는 옛날 어릴 때 TV가 있어가지고 그 타잔. 한번 보면 코끼리 떼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타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그러한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모든 그러한 이미지는요, 동아프리카의 이미지예요. 동쪽. 미국이나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보면은 대부분이 다 뭐 케냐, 남아공. 서부 아프리카는 잊혀진 나라예요. 54개국 가운데 남쪽에는 그 남아프리카는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러한 부존 자원을 줬습니다. 500년 전서부터 그 나라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유럽 땅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그 백인들이 이제 20%를 차지하는데, 이제 흑백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많은 백인들이 떠나고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딥니까?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남아공이 경제력 40%를 차지하고, 북쪽 이집트는 20%.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치면은 아프리카의 60%를 차지하는 거죠.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근데 한국이 얼마나 경제력이 막강한지, 아프리카 54개국 합친 게 한국이에요, 한국. 우린 뭐 일본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은 또 한국의 경제력의 몇 배.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잖아요. 이 3대 국가 경제력이 막강한 거. 근데 일본의 경제력은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경제력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카는 아주 잊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좀 이렇게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불과 100년 전에는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년 안에 거의 말라리아로 다 죽었습니다. 10명이면 9명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또 재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재혼하고 결혼만을 하는 이유가 1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근데 그러한 그 창궐한 그 말라리아 지역이 저희가 살고 있는 웨스트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라리아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치료약을 먹고 대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지만은요, 코트디부아에서는 코로나보다, 남아공발 그 오미크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지도 않습니다. 26년간 동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려고 했던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 방향을 잡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높은 그러한 언덕에서 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 떠난 지 뭐 30년이 넘기 때문에 옛날에 망우리, 지금 망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그거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높은 데에서 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시체가 가득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베리 드라이한 거죠. 그냥 뭐 만지면 부서지는 그러한 뼈.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묘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뭐 죽은 지 벌써 베리 드라이할 정도로 바삭바삭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외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뼈들이 자기 뼈를 딱딱 찾아가면서 심줄, 살, 가죽. 그래서 언덕에서 아래를 볼 적에는요, 그 뼈가 자기 뼈를 찾아가가지고 착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수가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구절에 보면,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를 세울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현지 목사님 한 사람만 바르면은요, 그 교회가 살고,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윤 목사님 내부는 오셔가지고 두 개의 교회를 또 건축을 했고, 그리고 아주 뭐 20년 가까이 매달마다 신학교를 또 후원하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 때문에 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기독교 방송 라디오 나오는 거 그거 하나의 길을 쫑그렸다가 한국 방문하게 되면 뭐 기독교 방송국이 뭐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생기고 성경 공부 교재도 그렇게 많고 매주마다 쏟아지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이게 변화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아부장교회 초치 멤버들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다 이렇게 옛날 90년도, 80년대 중반서부터 90년대에는 여러분들 한번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가? 옛날에는 사진관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사진관. 근데 이제 사진관이 이제 사양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코트디부아에는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불어권에서는 제일 많이 살았어요. 남아공이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4,000명, 코로나 이전에는 4,000명이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냐. 아주 그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불어권에서는 우리 코트디부아가 제가 갔을 때는 한 250명, 한 300여 명까지. 지금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 마른 뼈의 한상,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11절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들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3년째를 겪어보니까 엉망진창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 이 마른 뼈를 마른 뼈. 이러한 소망이 없이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이요.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전 세계에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뭐 모세 시대나 뭐 엘리야 시대 때는 뭐 직통 계시가 통했지만은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그러면은 너희가 살리라. 오늘 보면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량 충만. 저는 아프리카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지구촌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26년 동안의 사역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아비잔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목사님 네 분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예? 한 번 더 오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봐야 이번에 이제 2주 전에 제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신학교 경건회 때 그 학생들 그래서 이제 6월 5일 날 졸업하고 6월 6일 날 한 12분들이 우리 아비잔을 방문을 하게 되고 제가 동북 노회에 소속된 그러한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8월 마지막 주일에 토요일에 신학교 졸업식 목사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회장님 또 관계되는 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을 노회를요 우리 아비잔에서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복음 방송의 화요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윤 목사님 네 분 오실 때 같이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97년도서부터 이제 선교를 하는데 뭐 이 로컬 처치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추천받은 현지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 이게 뭐 2년 3년 지나니까 이게 뭐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엉터리가 되어버렸어요. 한 대여섯 개를 세우는데 반이 그냥 부도덕한 관계 때문에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처치 프린팅하는 거 스탑을 하고 2000년도에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년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준비된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처치 프랜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분의 1 정도는 늘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러한 신학교가 돼서 허가를 받은 신학교가 돼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합치면은요 한 8, 90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뭐 미국도 지금은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안 오지만은 뭐 센트럴 아메리카나 다 그런 데는요 신학교 사역이 많아봐야 한 30명 정도. 옛날에는 아유 조금이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0명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아프리카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90명, 매년마다 한 30여 명씩. 근데 윤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그거를 후원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이 뭐 26년 전부터 변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 말씀의 사람,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수많은 많은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